착하기로 소문난 어떤 부부가 어쩌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남편은 곧 재혼했지만 운이 없어서인지 나쁜 여자를 만난 탓으로 그는 새로 얻은 아내처럼 똑같이 나쁜 남자가 되고 말았다. 아내도 이어 재혼을 했는데 그녀 또한 나쁜 남자를 만났다. 그러나 새로 얻은 남편은 아내처럼 어지고 성련한 사람이었다. 남자는 이처럼 언제나 여자에 의해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오늘의 교훈. 저의 생각에는 사람이 잘못 고르면 자기도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쁜 친구였어요. 그러면 자기도 나쁘게 돼요. 그 친구가 있었어요. 착한 친구예요. 착한 친구면 자기도 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쁜 여자를 만났는데 나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나쁜 남자를 만났는데 새로 뭐가 이상한데? 갑자기 왜 남자들은 왜 여자 말에 여자랑 똑같아지지? 다시? 네, 저의 생각에는 남자는 나쁜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나쁘게 되고 여자는 나쁜 남자를 만나면 이 나쁜 남자가 착하게 변해요. 신기하네요. 그래, 아빠가 보기에는 뭐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잘 안 변하는데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래.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